축하드립니다. 혹시 오늘 나는 처음이다, 나는 사업서밀이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처음 치고 표정이 밝으시네요. 전 처음 왔을 때 찌그리고 있었거든요. 네. 도대체 이 다단계 우리 언니가 왜 여기 빠져있는 거야? 그런 경우 시작했던 사람이라 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사업설명을 할 건데 그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남한테 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나한테 리스크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해야 될 것 같고 나한테 리스크가 있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오신 사람 수가 말려야 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디에서 제가 뚜껑과 마음이 열렸냐면 우리 2시 애프터 있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200 인생이 바뀐 것 같은? 부자들이 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을 썼다고 열정을 다했다고 진심을 전달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본인의 간절함 때문에 1년 8개월 만에 연봉 1억짜리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가 뚜껑이 열립니다. 제가 피부관리사였어요. 저는 피부과에서 상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여기 사장님이 369주차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1년 반 만에 눈팅 하나 들어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랬냐면 은영아 너 되게 행복해 보여. 왜 그러면 이 언니하고 저하고는 병원에서 한 달에 6천을 마감했던 실장과 팀장이에요. 오시는 분들 얼굴에다가 튜닝 해주죠. 저희가 필러 받으세요, 보톡스 받으세요 하면서 나는 비유 맞춤에서 카드를 뺏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눈팅을 하다가 들어서 뭐랬냐면 네 카스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랬냐, 나도 싱크린 할래. 왜 언니? 나중에 목격자가 될 것 같아. 목격자 무섭지 않나요? 제가 이때 목격자라는 느낌을 알았어요.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열심히 하더니 저를 블루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때 들어왔어요. 언니가. 근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서 지금 블루를 도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저를 리크루트했죠? 근데 제가 욕심이 더 많아서 크라운을 먼저 갔어요. 저는 피부 쪽에서 5만 가지 샘플링을 다 만져봤던 사람이라 저는 사회 소금을 쓰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제가 아메인 치약을 세제걸로 하면 쓴다는 거죠? 제가 아메인 치약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금 치약을 내 네트에서 세제걸로 한 명씩 쓰게 된다면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사업을 멀리 봤다는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너무나 잘 표현을 해놨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도표인데 보니까 뭐래요?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출산율은 제일 낮고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굳이 안 낳으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도찐개찐 그러는데 괜찮 태어날 바에는 우리 둘이 그냥 알콩달콩 연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게 열의 8살이 그러고 있대요. 심각하죠? 우리 저출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때 국립광고협의회 그 1위 했던 그 광고 표지판을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지하철 그 노인석에 아이들이 앉아있고 긴석에 노인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고령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보니까 어린이 아이들의 행복지수도 제일 낮대요.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등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엄마랑 같이 출근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퇴근을 같이 하는데 여기저기 뺑뺑이 돌다가 같이 합니다. 지금 맞벌이를 해야 겨우 아이들하고 먹고 산다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경희 쪽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왜?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학원에서 아니면 요즘 보육시설이 24시간도 돌아간다 아시죠? 그냥 주말에만 부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굉장히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그런데 또 고등교육률은 또 1위예요. 예전에 기성세대들이 우리는 많이 공부를 못했어. 우리 아이들만큼은 전문대라도 졸업시켜야지 이런 마음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4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와 희망적으로 이력서를 갖고 냈더니 어떻게 됐다? 휴지증 갖고 돌아왔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 있죠?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이 나도 부모의 스펙이 없어서 아이들이 직장을 좀 대기업 이런 데는 취직조차 안 됐다고 합니다. 요즘 대기업들이요 부모들의 그런 스펙을 본대요. 그리고 1, 2, 3위를 뽑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 지금 우리 파트너님 아들이 31살인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대요. 집에서. 아주 속이 터져 죽겠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은 오죽하겠냐고. 맞죠?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31살이면 싱크리하게 딱 좋은 나이인데 55세 선생님 제가 뚜껑을 확 찢어놓을게요. 다치지 않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3년 6개월 동안 제 뚜껑이 아직도 안 다치는 이유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빅 비즈니스구나. 글로벌이 맞구나. 지금 우리 7개 나라 오픈돼 있죠? 독일 빼고 제 바이너리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한 40명한테 거절당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냥 지인들한테. 10명이 지금 5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인맥도 능력도 필요 없는 거?
맞네요, 비즈니스. 네트워크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제가 했던 3년 6개월에 시크릿은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업 정말 확신과 자신감으로, 그리고 좀 더 예뻐지면서 아우라고 하면요,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면 잘 되겠다, 이런 느낌 있죠? 그게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내가 확신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산소포를 맞았는데, 우리 그 사장님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번 저랑 미팅 하자고. 제가 이게 왜 굳이 3년 후에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산재 같은 걸로 인해서 사망률이 많은데, 그게 본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옆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래요. 아침부터 야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연봉 협상할 때요, 이것저것 다 빼고 5만원 올랐다고 제 파트너가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사회복지는요, OECD 국가 중에 그냥 최하 수준, 후진국 수준이라고 해요. 밑에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 니네 신랑 연봉 얼마야? 1억! 진짜 10 잘 갔네. 잘 간 거죠. 그런데 퇴직할 때쯤 20년 동안 처자식을 먹여 퇴직할 때쯤 연봉 1억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연봉 1억자가 몇 명 돌아갔나. 근데 시크릿은요, 1억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2억 5천? 52조? 못 내밀어요. 5억? 5억 정도가 돼야 조금 명함을 내미는? 그게 시크릿이란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좀 대출을 받아서 새 집을 한 명씩 차린다는 치킨집을 차려요. 그런데 또 안 되죠. 새 집을 한 명씩 하니 안 되죠. 경쟁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빠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50대 중, 60대 초후. 여지껏 처자식 먹어서 열심히 젊음을 바쳤는데,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1억으로 부채가 납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래요. 부익부 비밀비로 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하나 선택하는 게 B플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는 그냥 누구나 하는 거, 두 집걸 한 명씩 할 수밖에 없는 플랜이 있다라는 거. 예전에는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쟁이라고 했어요. 그 보험? 야, 제가 할 일 없어서 하는 거.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내 인생을 설계해준다 그러죠? 컨설턴트를 얘기하죠. 네트워크도 옛날에 뭐 자성률 필요할 때, 예전 60대 분들, 그때는 이런 것들로 피해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 이상 크라운들이 왜 맞냐면, 시크릿은 본인들이 리스크를 따졌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 한 달에 10만원 이상? 어차피 마트에서 샴푸를 썼어. 그죠? 근데 내 마트를 바꿔서 소매하는데 돈까지 벌 수 있다고? 근데 파라민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였어. 암의 원인이어서 그럼 미네랄 써야지. 근데 두 명인데 평생 함께야. 내가 이 안에서 희나라를 보내는데, 1000만원을 벌기에도 안 할 걸, 나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냥 두 명을 찾기끔 도와주는 시간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돈 투자하는 거였으면 저도 이사 못해요. 매달 무슨 오이 방문판매 하시는 것처럼 할당량이 주어지는 그런 네트워크였으면 저희 언니 저한테 안 왔을 거죠. 그냥 암이 꼭대기래. 그리고 광고하는 거야, 김태희처럼 자가소비하면서. 얼마? 10만원 이상. 뭐 예전에 뭐 사인가족 10만원 이상 썼어. 근데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실패로 하죠. 그냥 우리 언니가 막말로 샴푸링 이상 한 달에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니한테 조건이 있었어요. 단 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피부과에서 산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하냐면, 보험하시는 분들 얼굴에다 튜닝을 해야 돼요. 그분들 코도 올려야 되고요. 얼굴에다 실리프티도 뽑아야 돼. 그리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는데, 말일날 되면 저보다 더 바빠요. 뭔가 바가먹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입장인 것 같고, 뭔가 물건을 누구한테 갖다주는. 그래서 혹시 저희 언니가 그런 거 하자는 줄 알고 제가 거절을 한 거였어요. 근데 막상 이곳에 왔더니 30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플랜 B라는 걸 준비해. 제가 39살에 플랜 B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지, 병원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냥 나의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플랜 B 노를 준비하는 거 어땠을 때? 내 직장이 없어졌을 때. 하나 정도 갖고 있는 B플랜. 그거를 제가 39살에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경제관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를 이 안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 아빠들? 여자들이, 그죠? 제가 요즘, 가정주부 엄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남편 등에 빨대 그만 꽂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아빠들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는데, 가끔 브런치 타이어라고 이렇게 카페 가잖아요? 맨 엄마들이야. 엄마들 거기서 수다 떠나라고, 뭐가 좋고, 뭐가 내 반지가 2kg 신데, 뭐 이런 얘기 하죠? 아빠들은 죽어라고 상사한테 깨지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우리 이번에는 남편 도움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당당한 그런 와이프들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는 남편을 먹여 살리자고. 뭘로? 씻으면서. 샴푸 쓰고 치약 쓰면서. 저는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씻고 누구나 복제가 될 수 있게끔. 옆에 보니까 노인분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로 죽는데요. 너무나 불행하죠. 근데 돈도 없어. 근데 나 혼자야. 그렇다고 아이들한테는 짐이 되기 싫어. 이게 내 노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회원님들 우리 열정 있을 때, 젊을 때 열정 내고 도전하자고. 내 인생 한 번이니까, 그죠? 근데 10년 걸리지 않는대잖아요, 이 시크릿. 10년? 10년 동안 내가 매일같이 밤낮을 했다, 저도 고민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연봉 1억대의 사람들은 1년 8개월이었어요. 2년차 안 되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야. 그럼 나도 도전할 수 있죠. 왜?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으니까. 저는 그것만 봤어요. 아, 부자들이 또 부자가 된 게 아니었네. 간절한 사람들이 이 부대의 주인공이었구나. 나도 간절한데. 제가 7남매 중에 7번째거든요. 6번째는 저한테 왔어요. 이번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죠? 저도 7명 중에 7번째를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근데 시크릿의 도구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로 내 노를 반드시 해지겠다는 그런 1년간의 꾸준하게 3년 6개월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제가 이번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5억 넘게 벌었더라고요. 괜찮죠? 그런 사업이에요. 그거를 3년 반 전에 믿고 싶었던 우리 두 자매가 이제 연봉 10억대가 됐죠. 둘이 합해서. 올해 내 네트에서 누군가는 먹고 쓰고 바르고 이제는 먹는 미네랄 나오죠? 우리 미네랄이 안 바꾸면 채워질 건데 누군가가 내 네트에서 쓰고 먹고 바르면 그게 나한테 또 소득이 연결되는 게 올해는 한 12억이 나의 50이죠? 연봉인 것 같습니다. 괜찮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나로부터 두 명이었고, 그죠? 시간이 해결해줬고, 그리고 스폰서가 도와주기 때문에 나도 이 안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를 해봤던 적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그렇지만 도전하고 싶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라는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이렇게 살아서 뭐해?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예요. 이게 지금 반복으로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1등의 생활을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냐는 각자 사람들한테 달려있어요. 그죠? 마음가짐에.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어요. 이 사업은 내가 원하고 간절해야지만이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 실현율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이거 PPT를 바꾼 거예요. 2월 달에는 14.9%였거든요 근데 지금 11.6%로 또 내려갔어. 그런데 거기에 더 악순환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게 또 기업의 또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세 달 동안 뭔가 교육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필드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경력자 뽑아서 좀 돈 더 줄어도 빨리빨리 순환될 수 있게끔.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4년 졸업했는데. 그죠? 안 돼요. 아무래도.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전쟁이에요. 99%가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실업자. 아르바이트 10명 중에 8명이 일자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중고등학생 애들도 알바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스타벅스 아니면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에서 그냥 아이들이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자판기가 돌아가죠. 이제는 불고기만 누르면 툭 떨어질 거래요. 음료수 떨어지지. 심각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모든 대기업들도 다이렉트로 전환할 거래요. 왜? 뭐라 그러지? 인건비를 극대화하겠대요. 그냥 주느니 기계들을 돌려서 그냥 계속 돌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랍니다. 카카오뱅크 이달의 24일, 이제 AI,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있는 상단직들마저도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아니, 카카오 택시가 택시회사인가요? 아니에요. 카카오 회사하고 택시회사가 조인 돼서 이들이 많은 광고를 해줬고, 그리고 택시회사가 카카오한테 커미션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 플랫폼 비즈니스. 나는 우리 회사를 소개하죠. 사회마다. 하라면이 없는, 그랬더니 누군가 사겠대. 그랬더니 회사가 나한테 돌려주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갈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냐, 그 상단직에 있는 분들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중학 때부터 알바를 했던 사람이라, 제가 아까 7남매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막 되게 생존게임을 하던 사람이라, 저는 중3 때부터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만두인이야 예전에 김치냉장고 회사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전화 상담을 인바운드로 할 때가 있었어요. 두 달 정도. 근데 김치가 물렀다고 난리, 전화 여보세요 하자마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욕을. 욕을 랩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저도 랩으로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퇴사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AI들은 아, 고객님 그러셨어요 라고 감성까지 터치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얘들은 그 마음까지도 읽는다는 거야. 이제는 그런 기계들이 24시간 돌 거래요. 12시간 말고 24시간 돌 거라고 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라고 하죠.
빈목 갚은 가구가 속출하죠. 거기에 빈점에 빚도 안 채웠는데 이게 악순환으로 가고 있어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죠. 결론이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생각나요. 이 셀프 주유소. 우리 어떻게 주유를 했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죠. 그냥 가서 알아서 뽑고 있어.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이것들이 너무나 일상으로 익숙해진다는 거죠. 정리해봤더니요. 노동으로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질 거야. 상점, 정원, 계산원, 보안원, 뭐 안내대사, 버스 운전자 이제 무인으로 돌아갈 거래요. 버스가.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럼 우리 아저씨들 어떻게 버스 아저씨들, 택시 아저씨들 큰일 났죠? 시크릿 시키시는데요.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결론은 이제 노동을 하는 것들이 다 인권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네트워크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물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도 빼서 회사가 싼값으로 소비한테 돈 주는 것도 중요한데 밑에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수익이 적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의 그룹이 형성되면 매출이 늘어나 그때쯤 내가 좀 원한다라고 하죠. 처음부터 돈 되는 건 사기예요. 네트가 뭐죠? 나의 그물. 네트워크가 뭐예요? 일하는 사람. 나의 그물에서 쓰고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죽을 때까지 인쇄소득이에요. 권리소득.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숨 드시지 않고 우리 어디까지 가라고 그래요? 플래티늄. 예, 그때부터는 알아서 주마다 둘, 여섯, 열두로 계속 들어오는 그룹을 위를 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성공한 스폰들 계속 물어보세요. 플래티늄 어떻게 가냐고. 실로부터 가세요라고 하겠지만 단계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트가 점점 제가 아까 10명 제 지인들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 됐죠? 5,000명. 능력도 필요 없죠? 결론은? 인맥도 필요 없잖아요. 결론은 내가 믿고 가느냐 그리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왜? 두 줄이죠. 나보다 더 이 비전을 크게 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나보다 똑똑하고 인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10만원에서 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 모든 매출이 될 거야. 괜찮잖아요. 사장님들 3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제 제가 4년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이렉트야. 결론은 아메이나 뉴스킨은 태생이 네트워크죠. 그래서 거기는 아메이 코리아, 뉴스킨 코리아라고 하죠. 우리는 직구리잖아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그죠? 원래 40개 나라에 지금도 비싸게 쓰고 있는데 시대의 트렌드가 자꾸 직구 직방으로 가다 보니 똑똑한 유대인 이렇게 생각해야 요즘 시대가 자꾸 직구 직방으로 가는데 그럼 내가 쇼핑몰 하나 열어서 회원 카페 반값으로 하되 그거를 그들이 광고하면 그냥 환원해 줄까? 머리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문구를 가운데 놓은 거야. 시크릿 다이렉트 재팬, 시크릿 다이렉트 USA,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그래서 뉴스킨 다이렉트가 아니고 뉴스킨 코리아. 그게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드리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다? 기회다. 왜? 내가 쓰면서 광고했다는 이유만 돈을 받는다?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아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씻으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8시 반에 딱 끝나면 밥 사셔야 돼요. 오늘은 밥 사셔야 돼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왜? 난 여지껏 마트에서는 소비만 했는데 10년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밥 사야지. 우리가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듣겠어요. 그죠?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 싫다고 하죠. 이제는 근데 이제 필수가 됐어. 뭐 다단계 20단계 다 싫다고 하지만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신생 네트워크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 다져야 돼. 정말 독보적인지 뭐가 맞는지 좀 특별하게 있는지 정말 리스크가 없는지. 저는 시크릿은 딱 저한테 맞아 떨어졌어요. 정말로 리스크가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익이었으면 이익이었지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요동하지 않게끔 해서 저희까지 오다 보니까 회사가 저한테 너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네가 그 믿음으로 우리 회사를 그래서 매출을 늦었으니까 내가 너 크라운 줄게. 이런 마음을 저한테 월급 같은 주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충무로예요. 이제는 직접 판매 봉지 조합이 그냥 막 떠 있어. 예전에는 여기 다단계 네트워크 엄두도 안 났죠. 이제는 생활에 익숙해지라고 여기 유통의 믿음을 더합니다라고 써있죠. 불법이라 우리는 합법이죠. 그리고 이제는 뭐 터무니없는 고가 제품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합법적인 회사에 유통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한다?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직접 하면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하고 친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유명인사들은 하라고 그러죠. 제가 한국에서 트럼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트럼프는 원래는 부동산 제
누구죠? 지금은 대통령이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모든 재산이 탕진됐을 때 부동산을 하지 않고 자기는 뭐 하겠대요? 직접 판매 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쉽고 빠르구나.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에 그것도 시크릿이라는 이 도구를 만난 게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뭐냐면 네트워크 사는 내 일생에서 가장 큰 혁명은 투자였더라고요. 단, 남한테 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도 리스크가 있어서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거죠?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냐면 이제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두 자유를 얻어야지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흐름은 그렇게 갈 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눴어요. 공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그런데 ES 쪽을 뭐랬냐 하면 노동수입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쪽은 인세, 권리소득자라고 해요. 근데 노동수입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파서도 늙어서도 다쳐서도 안 된대요.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피부관리사였잖아요. 15년 동안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나갈 수 없어. 그죠? 그럼 원장이 저 돈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제가 올 초에 독감 한번 걸렸거든요. 2주 동안 집에 누워있었거든요. 주마다 커미션이 바뀌어요. 아, 이게 진정한 인쇄소득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시크릿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겪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근데 BI 쪽은 괜찮대요. 아파서도 늙어서도 다쳐도 된대요. 근데 노동수입자 보니까 치킨집 사장님보다는 뭐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훨씬 낫다는 건데 우리가 하기에는 여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살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SD전자 연구보다는 이번 회장님이 낫다는 거예요. 맞죠? 오픈마켓 판매원보다는 브랜드 사장님이 낫고 경비원보다는 건물주가 낫겠죠? 그런데 내가 무슨 치킨집 사장님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200이라는 돈으로 저희 때는 223만원이었거든요? 제가 겨울에 생각나요. 제가 붕어빵을 사먹으려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사장님 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붕어빵들은 얼마야? 그랬더니 270이래요. 근데 겨울 한철이야. 내가 훨씬 나아. 왜? 난 중대까지 있어야 되거든. 맞죠? 근데 500짜리 꼴랑 230에 223만원에 내가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로. 아, 나 정말 행운하다. 나 열심히 살아서 나한테 소문이 안 나? 39살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ES에서 BI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리스크가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난 어떻게 한다? 시간만 투자한다. 그게 시크릿이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알리바바의 마인이죠? 굉장히 가난했던 집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여기도 유통을 했죠. 다이렉트로. 이것저것 하자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핑계가 너무 많더래.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우리 1박 2일 갈 때 핑계 많죠, 파트너들. 뭐 시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애가 아파서 안 되고 돌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 제가 저번 하얏트 1박 2일 라비 그 세미나를 44번째 갔더라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아니 44번 짜서 연봉 5억 주면 오실 거잖아요. 44번. 네.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5억이 내 돈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파트너가 그래요. 소금 버시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죠. 내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거예요. 프로듀 때부터 난 3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니까. 왜? 성공사들 그래서 3년만 하라고. 3년만 하면 사장님 연봉 1억은 웃을 거라고. 근데 1억이 웃은대요 지금 현재. 그죠? 그냥 성공사들이 믿어. 결론은 부자 옆에 줄 서란 책 아시죠? 아, 부자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지지. 그죠? 그런 사람으로 저는 한 거예요.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랑 정말 잘 살아와서 그냥 가문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6번째, 7번째가 가문을 바꾼 거죠. 뭐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정말로 잘 살아보자. 왜? 아빠가 이건희가 아니니까. 여기 혹시 우리 아빠가 이건희 같은 사람이다. 그 여기 안 앉아도 두 번 앉아있어. 그죠? 누가 남들이 하기 싫은 걸 선택해. 우리 이거 남들이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해서 내가 좀 특별하게 산다면 해야죠. 아니 싸이가 잘생겼나요? 연매출 300억이에요 싸이가 보니까. 봤더니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가 성공해요. 뭐 노래면 노래, 춤, 생김새 자체는 그죠? 특이했고 와,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선택했는데 이게 만약에 특별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 남들을 눈을 의식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야죠. 그런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왜 가난한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 솔직히 제 바이너에 고봉민 김밥 드셔보셨죠? 고봉민 사장님이 대표님인데 저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부산 센터 쪽에 사세요. 그분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 헤어샵에 머리를 하시는 고객님이세요. 거기는 이제 뭐라지 예약제로 돌아가는 센터인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어머 원장님 이거 시크릿이네 이러시더래요.
아니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거 밀라노에서 봤는데 이거 비싼 건데? 그래서 이제 안 찾아서 브로셔를 넘긴 거야. 대표님 이거 500만원짜리 200이 줘요. 그랬더니 야 그럼 사야지. 결론은 부자들은 뭐에 집중한 거야? 기회에. 야 500짜리 200이 준다고? 완전 땡큐지. 근데 우리들은 그렇죠? 500이 200인데도 막 부담스럽구만. 난리 났죠? 난리가 났어. 왜 딴 데처럼 하나씩 안 쓰냐고. 그건 상식. 우리 앞으로 그렇게 누군가 판매 사업자로 들어올 거고요. 누군가 세습관 한 명씩 소금치약 쓸 거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돈을 벌 거야? 내가. 어디서 꼭대기에서 선점해서 자가소비 하면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만 삼각형 그려놓고 꼭대기 가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고 활란기의 오지랖들이 잘하는 거예요. 결론은. 생각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가요. 죽겠어요 지금 답답해서. 그래서 저 요즘은 한 시간 예전 같으면 플랫폼 때 간절해서 한 시간 내내 떠들고 200이었대 200억대 요즘 제가 물어보세요. 우리 비즈니스 하려면 209만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면 저도 그냥 나와요. 아 200이 없으면 앞으로 200이 어떻게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200이 있어야 한 주에 1000만원 벌 수 있는 건데 제대로 들어보시고 어떻게 200 투자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아니면 없으면 패스. 저도 목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3년 6개월째 떠들었거든요. 하루 8건씩.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파트너한테 그래요. 아 그냥 패스해. 어차피 그냥 예의상 그냥 들어주러 온 거면 패스. 그래도 뭐가 좀 해보겠다. 그럼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제대로 설명해서 하다 보면 또 200이 또 이렇게 긁히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22살짜리 남자애들 2명 사인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오늘 이틀 동안 커미션 730달러는 어떻게 이틀 동안 700 벌래? 그랬더니 벌겠대. 칼을 식별을 하고 응 그래서 두 명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왜? 지금 그래요. 브론즈 로얄 신원생들 앞으로 그렇게 벌 거니까. 벌 거니까 자신감을 해야죠. 왜? 난 3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인드가 3년에는 크라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신감. 그리고 나의 아우라. 우리 정현 선생님 얘기하죠? 10만 원으로도 1000만 원으로도 행동하라고. 이거 7만 원짜리예요. 7만 원. 근데 누가 보면 40만원짜리라고 그래요. 이게 핏발이에요, 핏발. 알죠? 큰원짜리 39,000원. 그런데 누가 보면 40만원인데요. 아니, 이거 39,000원이야. 헤라운핀, 때려주는 거야. 핏발. 사람들 빨리 피놓으시면 돼요. 여지껏 거절했던 나의 지인들, 그죠? 3년 반 전에 거절했던 내 친구, 남편의 연봉이 삭감됐어요, 10%. 근데 난 어떻게 됐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죠? 그러면 제 친구가 그랬냐면, 그때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니? 그때 울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성공하니까 그게 들리는 거야. 너 그때 나한테 세게 얘기 안 했어. 야,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었어. 함께 성공하자고. 희노애락 같이 보내서 우리 부자로 살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진짜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힘들어졌어, 그 집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 근데 난 어떻게 해? 사이가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재벌로 살 거라는 거죠. 그게 선택이었어요, 선택. 내가 부자로 살 것이냐 지금처럼 살 것이냐. 나는 뭘 했다? 1도의 생각만 바꿨다. 그게 다예요. 정말로 이 다섯 가지가 맞았어요. 합법적인 거 생필품까지는 다 네트워크 똑같아. 판매사 합자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제품 무조건 줘야 돼. 왜? 우리는 구조 마케팅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부터 틀려요. 꼭대기에서 선점해서 내가 광고할래 김태희처럼 아니면 판매할래 아니면 쓸래 그거였어. 선점 그리고 글로벌. 우리 한국에서 끝나는 거 아니면 진짜 아시아 첫 번째 전세계 세 번째 맞아. 전세계 세 번째 맞아. 그럼 해야지. 꼴랑 10만원 이상인데 그죠? 그리고 밑에 뭐래요? 220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누군가는 52일 동안 1억, 2억 5천, 5억, 7억 5천, 10억을 벌겠다고. 아니 정인혜 선배님 두 자매가 100억 넘었잖아요.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저희 최자매도 정인혜 선배 같은 그런 롤모델을 꾸준하게. 저희는 브로드 때부터 1까지 팔짱 끼고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수험은 크라니였고 정의교수 레디였는데 지금은 한끗 차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상하고 언제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먹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이 다섯 가지 괜찮네. 부담 없네.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데 네가 한 달에 500씩 팔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저한테 안 왔겠죠? 그거예요. 지금 오늘 초대하신 분들은 물건 판 것 같으면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은요 80% 이상이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썼던 사람들, 소비자처럼 썼던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 오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려고 이곳에 시스템을 오신 거라는 거죠. 왜?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크릿의 철학이 뭐예요? 구애 공동체예요. 제가 이거는 팀커미션 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죠? 태생이 네트워크 아니라고. 지금도 600개 매장에서는 우리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중문면세점에 왜 갔냐면 우리
매장에 없잖아요. 그죠? 면세점에. 우리 거는 매장에 있는 거고 40개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 수 있는 이유야 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 면세점에 놓은 이유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소비자가, 명세가, 나처럼 회원가가 정확하게 있어. 아니, 내가 무드샵에서 이 옷을 10만원 주고 봤어요. 마일을. 근데 지마켓 봤더니 똑같은 게 5만원이야. 우리 회원가입 해야죠? 지금 우리 그거 한 거예요. 야, 회원가입하면 반값에 준대. 그럼 완전 땡큐지. 그거예요. 아, 그래서 가격대가 있구나. 제가, 제 친구가 뉴스킨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갈만입을 회원가로 제가 36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내가 시크릿으로 나갔어요. 그거는 그들이 정한 가격이죠? 아니 그 갈바닉이 5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정한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40개 나라에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태국의 방콕의 시아파라곤 백화점에 바디버터가 119,600원이에요 정말로. 그걸 우리는 다이렉트로 39,000원에 받죠. 이게 정말 전통 네트워크예요. 다이렉트.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태생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없구나. 왜? 그건 미지의 가격이에요. 그들이 정한 가격. 근데 우리는 정말로 있는 가격. 그래서 이게 전통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회사 맞고요. 우리가 특판에서 더 큰 직판으로 옮겼고요. 여기 보니까 100년 전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기업 평가 기관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같은 A+ 등급을 받고 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우리도 13년의 역사가 소매 매치 1조로 하던 회사예요. 근데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채널 하나 열었는데 쇼핑몰 같은 회원가로 주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시 환원받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안전한 기업이 맞구나. 유대인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스타벅스, 리바이스, 맥도날드, 오리진스, 리바이스, 던킨도너츠, 뭐 CK부터해서 랄프로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맥, 바비브라고죠. 이 모든 탑 최고잖아요. 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탑 클래스의 CEO가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 네, 우리도 CEO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2015년도에도 그때도 시크릿 욕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도표를 다시 올릴까 하다가 다시 내린 이유는 아직 아시아권들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시크릿은 뭐였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요. 근데 사장님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믿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도 시크릿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면 안 할 이유가 있냐는 거야. 아, 물르시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머리 감잖아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상식에 뭐만 했다? 소비만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의 시세에서 부자될 수 있는 뭐를? 정보를 들은 거예요.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아, 아직까지도 사업체 구축이고 내 바이너리에서 누군가가 나라들이 열릴 때마다 또 선점인 거예요. 중국은 16억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내 네트에서 바디워터 하나만 쓰고 치약만 써도요. 중국점이라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아, 우리 개명한 사장님 중국에 손자 왔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블루대형도 됐어요. 가끔 그래요. 소연 저 중국 열리면 알려고요.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거기 뭐냐 그 여기서 워명을 해야 그때 내가 빌드에서 뛰죠. 좀 희한해요. 아, 벤트는 열리지도 않은데 제 바이너리에 블루다이아몬드 2조 다이아몬드 6조 나왔잖아요.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이 열리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해서 베트남의 형제들을 구워삼겠죠. 이사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그들한테 풀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블루다이아몬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네트는 계속 말도 안 되게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쇄소득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제가 이 목표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지껏 A사에서 H사는 나라들을 다 오픈하고 끝자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부자들이 없었어요. 아, 미국의 일본 사업자 아메는 300억이래. 근데 한국의 일본 사업자가 20억이래. 야, 똑같은 일본 사업자인데 왜 얘는 300억, 얘는 20억이야? 얘가 나라 다 깔면서 있잖아요. 그죠? 결론이 이거야. 아, 그럼 우리가 아시아 첫 번째야? 근데 앞으로 40개 나라 우리 바이너리 붙어? 근데 내 파트너의 지인이 누군가야? 후쿠오카에 아는 사람 있고, 나고야에 아는 사람 있고, 호주에 멕시코에. 근데 그 모든 매출을 나와 어떻게? 원코드로 연결이 돼.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 멀리 보고 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크릿의 타이밍이에요. 글로벌 선점 회사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커진 글로벌 회사에 내가 개미군단처럼 뭔가를 행위를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우리는 뭐다? 선점, 글로벌, 초극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보증금 209만원에 월세 10만원 이상으로, 그죠? 어떻게 했다? 열심히 나는 써보고 예뻐지면서 알렸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다양한 추종자에 나타나면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다양한 회사들과 조인이 돼서
결론은 매출은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이거를 끝까지 믿는 분들한테 성공이라는 기회가 옵니다. 제품은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미네랄과 파라벤이 없대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미네랄의 3분의 1이 다 결핍이래요. 그래서 탈모가 오는 거고요. 아토피가 오는 거고 기미잡티, 여드름, 생리통, 발톱 오죠. 5만 가지 면역이 떨어지는 게 미네랄 부족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먹는 것도 받는 게 흡수율이 더 빠르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30%밖에 흡수가 안 돼요. 왜? 위에서 유산이 불러요. 간이 해독을 해요. 그리고 장에서 유산균이 걸리면서 70%가 배출이 돼 경피 흡수 90%가 들어오고 10%가 소변이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파라벤을 쓰고 있었다고. 가끔 50대 중후반에 야 누구나 뭐 유방암 걸려. 왜 거기서만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샴푸에 있는 계면수지 파라벤이 정수리를 타고 가다가 갑상선 한번 트고요. 유방 한번 트고 자궁 한번 트는데 전립선 보안까지. 그런 게 파라벤이래요. 안 좋은 거래요. 근데 우리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100세 사는 동안에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건 없어서 우리는 뭐를 들었던 정보를 들은 거예요. 파라벤보다 미네랄이 훨씬 월등하다는 걸 가족끼리 안전하게 써야 된다는 걸 들으신 겁니다. 제품은 무조건 좋아 매출이 그리고 이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우세해야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소득이 발생된다. 사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젊음과 미의 원천을 사해로 지목했대요. 죽을 때까지 담았대요. 왜? 세월 앞에 장사 없죠? 노화 방지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일반 해수보다 사해 해수가 우리한테 필요한 미네랄이 많게는 200배. 브롬이라는 성분은 마데카솔에 많아요. 세살이 돋게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살이 돋고 세포를 살아내요. 젊게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또 염화나트륨, 짠기는 또 3,600배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랬냐면 신의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작게, 일반 해수보다 좋은 거는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KBS 생물병사는 건강 다큐 프로그램이죠? 우리 생물병사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보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근데 이게 사회편에 나왔었는데 이분은 류마티스 환자예요. 뼈와 관절이 안 좋아서 1년에 두 번씩 보름 동안 한 거예요. 옆에는 건성, 아토피. 보니까 햇빛에 멸균하고 15분, 그 바다에 15분 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후각을 보면서 보름 동안 이분들의 몸을 체크를 한대요. 미네랄을 투과하고 햇빛에 멸균하고 미네랄을 투과하고 햇빛에 멸균하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 2주 동안에 사회에서 지내면 사람의 폐에 미네랄이 흡수가 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완화가 된 것을 봤다. 몇 프로? 80% 이상.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리사회까지 안 가고 이 소금을 그대로 육지에다 풀어서 어떻게 했다? 사회받아 온 것처럼 스파를 즐겨서 면역을 올렸다.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돈까지 돼? 대박이죠. 사람들 대박만 얘기하고 뭔데? 일단 네가 들어보고 결정은 네가 해. 근데 날 도와주실 분이야. 그때 스폰서를 모시고 가는 거야. 왜?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 길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나 정보니까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안 할 이유는 없었어. 내가 듣기에는. 네가 들었을 때 괜찮은 하고 아니면 말아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80% 이상이 다 순수 사회 원료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어독성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레르기 테스트 끝냈습니다. 그리고 0.001%의 파라벤이 없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유방암, 자궁암, 뭐 전립선, 뇌출혈, 뇌경색 지금 합성 방부제 파라벤하고 여성 호르몬하고 내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저수증에 걸려. 애들이 초등학교 1년 애들 가슴이 빨리 나와. 여기 일원역에 성형병원 있죠. 거기 청소년과에 애들이 줄 서 있어요. 호르몬 억제제 맞으려고. 그 우리 무슨 얘기만 좀 돼요? 샴푸하고 바꿔 쓰라고 얘기하면 돼요. 파라벤이 없는 걸로. 요즘은 중고등학생 애들이 생리통 때문에 학교를 안 간대. 하루 이틀 결석 처리가 안 된대요.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방부제 쓰지 말고 미네랄 쓰라고. 3개월 정도 쓰면 생리통이 없어진다니까. 혈도 맑아져요.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자보다 물론 남자분들 계신데 우리가 생리할 때 이틀 정도면 약간 역하는 냄새 나거든요. 혈도 맑아지고 다음빛으로 바뀌고 양도 많아져. 점점 젊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9년 만에 임신하신 분도 생겼어요. 저희 바이너리에. 자육하시면서 밥숟가락 두 개 넣고 우리가 세수대에다가 자육 그리고 미네랄. 그러니까 자궁이 탄탄해지면서 그 자궁 내막이 좀 튼실해져서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한 자연 그 유산 한 4번 정도 하셨는데 이번에 9년 만에 임신하셨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미네랄이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몸의 스위치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를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송병주라는 사람 혹시 네이버에 쳐보셨나요? 쳐보신 분 흔들어보세요. 송병주를 쳐봤다. 사람들 되게 순수하시네요. 전 쳐봤어요. 근데 한국유학회 회장님 맞아. 한국유학회 회장님이요. 뭐랬냐면 화장품같이 전홍된 파라벤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그 결과를 본다. 아 요즘 해마다 사람들이 암으로 죽지? 뭐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식사
보여서 이 여자의 유방 있는 조직을 깨서 봤더니 50%도 아니고 99%가 내가 썼던 샴푸, 치아, 바디 클렌저에서 검출이 된 거야. 작년에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 때문에 애들이 패고져서 많이 죽었죠? 죽었어요, 많이. 근데 2080 치약은 전 국민의 50%가 2080 치약을 쓰는데 거기서 폐붓는 성공에 나와서 환불 처리 다 받았어요. 요번에는 뭐 생리대에서 난리가 났죠. 안 쓰겠다는 거야. 이 정보를 듣고는. 나는 가족끼리라도 안 되나 한번 써야겠네, 그럼. 이런 정보도 땡큐. 네, 부모님이. 그죠? 나도 부모인데 애들하고 파다리 쓰다가 우리 애들 성교수도 걸리고. 요즘 산부인과의 불임 환자가 남자들의 정자도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라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였네. 그럼 난 가족끼리라도 안전한 걸 써야겠다. 우리 언니네 가족도 얘기해줘야겠다. 전문가 쓰라고. 그게 소중한 사람 두 명이에요. 그래서 그 두 명과 함께 또 소중한 사람 두 명을 찾게 하는 시간 투자의 사업이라는 거죠.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노벨상을 받으신 사물 엑스트라는 의학 박사가 뭐냐면 흡연으로 죽을 확률 암 25%, 화장품 욕실용품이 75%였어요. 결론 딱 나왔죠?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써야 돼. 100세가 되기 전까지 써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암으로 오면 돈도 없는데 건강까지 해치면 완전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 건강하게 가족들이 쓰면서 나중에는 이게 수입으로 연결된다면 나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면 파라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미네랄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리고 사회바다를 쳐보세요. 60개 나라에 아픈 사람들이 그 바다에 가야 된다고 써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제품 쓰라고 알리는 그런 광고 주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꿈이에요. 똑같죠? 태생이 네트워크인 회사는요. 용기에다 투자하지 않아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아시죠? 아메이도 마찬가지, 뉴스킨도 다 플라스틱이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났던 유리로 됐던. 근데 지금 우리 발렌시아랑 에센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필링 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우리도 많이 바뀔 거예요. 굳이 용기에다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제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우리는 로레알이 제조를 합니다. 독보적인 원료 사회 소금과 로레알의 기술력이 만나서 시너지를 낸 거예요. 보니까 제품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레알에서는 시크릿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보아지아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 그 프랑스 전 그 로레알 CEO가 뭐랬냐면 남콤 에스트로 이런 거는 여자들의 미에 대해서 내가 추구를 했다면 이제 미 플러스 건강까지. 그래서 앞으로 뷰티업계에서 시크릿이 1위로 등극할 것을 약속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종류죠. 블루라인, 그린라인. 그죠? 아미드요 처음에는 세제 폭풍으로 시작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더블엑스라는 보조식품이 나오면서 매출의 60%를 했죠. 우리 앞으로 먹는 미네랄 나오죠? 우리는 미네랄의 안팎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죠. 건강한데 이게 매출까지 올라온다면 와 일석삼조죠. 재벌이 되면서 건강하면서 노후를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베이비라인부터 해서 뭐 오랄 화이트닝, 여드름 케어 따로, 그 다음에 미백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나올 거래요. 앞으로 골고루. 미국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씩 저한테 올 거예요. 제가 제 조카가 좀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제가 여드름 단위 케어를 갖고 왔거든요. 거기는 폼크리징부터 틀려요. 스킨케어도 틀리고요. 그리고 거기는 캡슐 3개로 머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캡슐을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것만 써서 얼굴을 좀 열을 떨어뜨리고 개선을 하게끔 하는 거. 우리가 머드는 열을 뺀다면서? 그래서 지루성 탈모의 열, 아토피의 열, 여드름의 열, 발톱 습진의 열. 이게 머드가 빼주는 거예요. 독소를 배출해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구분되어서 화이트닝, 베이비라인, 뭐 오랄라인, 뭐 이렇게 여드름라인 다 구분해서 올 거예요. 조만간에 피부과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제가 피부과에서 뭐 토닝, 아니 뭐 프락셀 이런 걸 제가 상담했던 사람이죠. 우리 팩이 다섯 개가 다 있어요. 여드름 모공팩, 머드, 그죠? 그 다음에 물광 피부에 좋은 써멀, 그 다음에 리커버 보톡스 팩 있죠? 그 다음에 기미자티 중계 스크럽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적 같은 거 순환대라고 엠포팩 있죠? 다 있어요 여기에. 그거를 잘 시너지나게끔 잘만 쓰시면 우리는 김태희처럼 예뻐져야 되잖아요. 가끔 수영은 왜 이렇게 예뻐졌어? 날씨는 제가 9kg가 빠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예뻐졌니? 그럼 난 광고가 된 거 맞잖아요. 있잖아, 내가 사회성을 썼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지금 스킨케어 시작했는데 더 뚱뚱해지고 다 이만큼 내려오고 그러면 야 너 요즘 뭐 새로 바꿨다는데 네가 쓰면 뚱뚱해지는 거야? 안 쓴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린 예뻐져야 돼. 근데 저는요 제 1대1 3대 4대는 무조건 제가 5kg 이상은 다 감량시켰어요. 아, 예뻐져야지. 그래서 그래야 회사가 돈을 주고 노력을 해야 돈을 받죠. 맞죠? 우리 직장생활 왔다 갔다 하면 돈 주나요 사장님이?
맞죠? 제가 우리 파트너 지금 1대 불르자면서 우리 이현주사님 10kg 뺐어요. 10kg 제가 빼라고 했어요. 이쪽에 있는 우리 김은영 불르자면서 사장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우리 손지혜 사장님도 10kg 뺀 거야. 우리 20대 우리 다이어트 사장님 있죠? 이만해 썼다고 루비 때까지 다이어트가 딱 되는 순간 제가 1대를 왔다죠. 다이어트 해. 그래야 돈 더 벌 수 있어. 독소 배출 하라고. 일주일에 세 번씩 그냥 살가다 당근에서 욕조에다가. 그리고 머드로 독소 배출 하고. 얼굴은 스크럽 200. 그래서 그걸 하루에 30분씩 너한테, 나한테 투자하는 거, 시간을. 그래서 예뻐지고 반짝이니까 왜 이렇게 예뻐지고 톤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그럼 나는 힘들어서 예뻐져. 그럼 뭐라고? 광고효과 왔어. 피드백 왔으면 얘기해줘야지. 나 사회적으로 썼어. 야, 너도 김이 있네. 야, 우리 집에 와. 내가 한번 팩해줄게. 그래서 홈파티를 연결하는 거. 제가 SA를 또 하우트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쉬운 사업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아토피 때문에 스트레스하고 바르는 걸 좋아해. 소금 써서 면역 올려서, 그죠? 연고 끊는 게 낫죠. 우린 얘기만 해주면 돼요. 누구나 엄마, 애들 아토피 연고 끊었대. 뭐 쓰고요? 소금 쓰고. 어떻게 그 엄마 만나볼래? 그 엄마가 스폰서야.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딨어요. 아, 이거 3만 900 무료 파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3만 900 네가 살래? 이게 더 힘든 거야. 근데 썼던 느낌만 전달하는 거? 그리고 알아서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해주겠대. 그 엄마가 소금 쓰고 애들이 그 스트레스 좀 끊었다는데 어떻게 그 엄마 만나볼래? 만나볼래. 아, 이게 힘들어.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죠? 그 누구 엄마 기미가 좋아졌어. 야, 그 엄마가 여기 뭐 스크럽에 뭐 하얀 무슨 팩 몇 번 한다더니 그 엄마 얼굴 좋아졌더라? 그 엄마 한번 만나봐. 만나면 되잖아. 그래서 또 스폰서야. 그죠? 와우 파티를 연결시켜준다. 얼마나 쉬워요. 네. 죄송해요. 제가 또. 부산분에 가겠습니다. 우리는 뭐래요? 1억 버는 사람 100명, 100억 버는 사람 1명 걸려. 이게 부의 공동체입니다. 꼭대기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국점이나 주이치점을 한 달에 1억에서 다 만나는 플랜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만약에 이런 느낌을 저희가 오늘 뜯어 말렸을 거예요. 이쪽은요, 인맥이 많거나 오지랖이 뭐 뛰어나거나 영업력이 뭔가 좀 잘하는 사람들, 보험요원들만 돈 버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는요, 저랑 제 사촌동네한테 왔죠? 그리고 나도 백살 엄마, 주현이 사장님, 블루다 형도 주현이 엄마. 제가 108동 엄마니까. 애들이 아토피여서 제가 소금하고 바디워터랑 미네랄 비누를 반쪽에다 줬어요. 써보고 어땠는지 언니한테 얘기해서 언니가 햇빛 알러지 다 지워졌거든? 근데 2주 만에 단문이 왔어요. 언니 이거 뭐야? 언니네 병원에 새로 나온 연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그 엄마가 백구동한테 알려서 그게 동탄으로 갔더라고요. 그게 다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게 다시 부산으로 왔는데 일본으로 간 거야. 말도 안 되죠, 이거. 이런 사업이었어요, 이게. 참. 그래서 두 명을 찾게끔 해주고 두 명을 찾아. 결론은 우리 언니는 두 명 했지만 제가 밑에 있는 두 명을 해서 우리 언니는 여섯 명을 찾은 것처럼 됐어요. 왜? 엄마와도 옆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엄마도 이 사람 밑으로 가야 돼. 이 사람 밑에. 이 사람 밑에.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몰라도 어떻게 했다? 우리 엄마의 매출을 공유받았다. 결론은 A쪽과 B쪽에서 내가 여기서 뭐를 쓸까? 시간이 해결해줬다는 거죠. 왜? 내 옆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시스템에서 1년, 3년을 맨 끝에 오신 사장님들 두 명을 찾아주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그럼 지금보다는 잘할 겁니다, 3년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는 팀커미션, 매칭 보너스, 그 다음에 생급 보너스, 유지 보너스. 뭐, 패스트 프론즈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 제가 지금 성취 세 번째 보너스도 말씀드릴게요. 회사로 따지면 대리에서 과장님 할 때, 과장님에서 부장님 할 때 축하한다고 퍼포먼스로 1인승으로 11번 준 거예요. 제가 크라운 할 때 세 번에 나누는데 1억 2천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주에는 1억 5천 300이 들어왔었어요. 한 주에. 그 전주에 제가 그 레드를 달성하면 7,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주 동안에 제가 2억 8천을 받았더라고요. 4주 동안에. 근데 저는 콜라 13만 원 썼는데. 그런 플랜이었어요. 그냥 3년 반 전에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직장인들은 이렇게 하나씩 승급할 때마다 지금은 승급비가 안 준대요. 그냥 퉁. 그냥 승급해준 게 어디야. 내가 연말에 다시 정산할게. 이런 느낌이지. 뭔가 승급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10만원 썼으면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16억 4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크라운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한 단계 남았죠? 크라운 로얄. 정말 저도 이 핀이 정말 탐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유고요. 또 누군가의 평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비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지금 유지 보너스. 솔직히 제가 크라운인데 블루를 유지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타 네트워크는요, 회사는 이걸 뺐습니다. 너 지금 블루면 블루 거 차야지. 근데 우리는 크라운인데도 블루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에 그냥 그래도 너 블루 자격 돼.
내가 너 200만원 바깥 기름값 줄게. 후미유지 해. 라고 줍니다. 얼마 쓰면서? 한 달에 10만원 이상 쓰면서. 이걸 다 줘요, 사장님. 근데 내가 나중에, 크라운, 레드야. 그래도 너 레드 자격 돼. 라면서 300을 저한테 그냥 비행기도 타고, KTX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름값 써야 해서 준다는 거죠. 이걸 회사가 다 주고 있어요. 로얄부터 30만원. 계속 줘요, 계속. 근데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결론은 리더들끼리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이죠? 저는 이 30명의 모든 매칭을 공유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1대 브론즈 로얄은 1세대 20%, 실버 골드는 2세대 10%, 플래티넘 루비까지는 3세대까지,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은 4세대까지 받는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게끔도 만들어요. 지금 로맨치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본업이 바빠서 그냥 한 줄은 그냥 어차피 지나지 않고 못 내려가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첫 직급 브론즈라는 리더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1대한테 가지 않고 1세대한테 갑니다. 여기 그거를 이 친구가 알아요. 야, 내가 됐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내가 첫 직급 브론즈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1대의 매칭이 위로 간다고? 야, 그럼 나 해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랑 동생을 예를 들어 봤더니 브론즈가 된 거예요. 브론즈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친구의 1대의 20%를 자기가 가져가는 플랜. 야, 진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움직이게끔 만드는 이 보상 플랜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 또다시 1세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팀컴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팀이 4주 동안 합의 맞아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1번 사업자한테 500억, 2번 사업자한테 300억 주는 플랜이 아니고 우리는 한 주에 2,500, 한 달에 1억. 이 사람한테 500억 줄 거를 1억씩 300명, 3,000명, 3만 명한테 쪼개주자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 원하는 구의 공동체. 그냥 우리는 그 레드 다이아몬드 주급점에서 다 만나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도 처음에는 액티브 에이전트였잖아요. 그죠? 브론즈, 로얄, 실버, 골드, 플래티넘, 루비, 다이아몬드, 블루, 레드 다이아몬드. 유지직급 레드 다이아몬드가 주급점이에요. 주에 2,500, 한 달에 1억.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2,800이다. 그럼 300은 다음 주로 이동시켜요. 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먼저 주자는 거예요. 2,900이면 400은 다음 주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타먹지 못해요. 우리가 내 자식한테 뭐가 되죠? 상속. 아들 엄마가 이거 못 타먹었으니까 네가 가서 타먹어. 엄마 간다. 그럼 가면 돼요. 솔직히 제가 시크릿을 통해서 가난을 끊었어요. 대물림을. 제가 끊었어요. 끊고 싶었어요. 가난은 대물림이래잖아요. 근데 이 도구가 가난을 끊어줄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내 아이들만큼.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이 꿈이 있어도 뭐 꿈 있으면 뭐예요. 부모가 해줄 수 없는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 꿈들을 사장님들이 시간과 열정으로 조금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조금 이렇게 책임져주는 뭘로? 이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팀 커미션은 한 주에 2,500, 한 달에 1번 사업자한테 다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그걸 리밋을 걸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죠? 큰 쪽은 쌓이는 쪽, 적금으로 무한대로. 그리고 작은 쪽은 탐험은 쪽.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소실적이 두 명이 들어왔다. 그럼 30만원 제 커미션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대소가 바뀌었어요. 원래 레드다이아몬드 이현우사님 제 1대인데 원래 거기가 대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조현우 사장님이 베테랑에서 나오면서 대소가 완전히 바뀌어요. 한 주에 2,0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왜 이번 주에 2,000만 원이 왜 들어온 거지? 봤더니 대실적에 있던 걸 한꺼번에 타먹으면서 소실적에 또 15%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대소가 바뀌는 거. 엄청난 대실적이었는데 그거를 1년 한 2개월 만에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지금 1,000명 차이가 나요. 대소가. 그렇게. 그러면서 야 진짜 이 쌓였던 걸 진짜 주네 회사가. 대박이다. 전 여기서 다 경험했어요. 대소가 바뀌는 거까지. 어마무시한 거를 제가 여기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500단위로 끊어서 그 다음 주를 이루어줄게요. 프레시아웃이 아니고 이대 매칭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에 합을 맞추려고 해서 4주 합 쌓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조금 있어야 돼요. 4주 동안에 같이 뛰어서 양쪽에 브론즈가 나와야 실버가 가죠. 양쪽에 실버라는 직급이 있어야 플래티넘 가죠. 플래티넘이 있어야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죠. 4주 동안에 함께 맞추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월달에 컨벤션이 있는데 그죠? 이제 4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때 레드카페
높이는 춤을 추죠. 그 다이아몬드 회사 사람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누군가는 드레스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입어보겠다고. 참 희한하죠. 전 돈 때문에 사겠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 팀까지 팀끼리 합이 맞아서 가져가라는 거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우리는 프레시아시 아닌 그 다음 주로 입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과 타 네트워크 비교했더니 우리는 40에서 60. 저희 때는 40bb였어요. 근데 최근 지금 60bb죠. 앞으로 먹는 거 넣으면 한 120bb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내 네트에서 자꾸 뭔가를 쓰는데 나 실버인데 갑자기 몰드로 가. 이렇게 돼요. 나 루비언 노래 하려는데 갑자기 실버로 간다니까요. 왜? 이제는 BV가 계속 높아질수록 내 핀도 높아져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재기 없죠. 우리는 부부도 한 패, 그 다음에 월마가 없고요. 사주 합산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하지 않고요. 가족끼리 안전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압박 없죠. 왜? 무한으로 6월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두 줄 라인이에요. 여섯 줄, 열두 개만 접시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시아 첫 번째, 전 세계 세 번째, 초기 사업 선점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명품관에 있는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품, 전 세계 3위 정도 하는 그런 명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리 할게요. 이거 때문에 우리 파트너들이 사인을 많이 받아요. 되게 쉽게.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그죠? 복제가 돼야 되니까. 야, 너 이마트에서 너 일라스틱 썼었잖아. 너 소비만 했죠? 야, 니마트를 바꿔. 니마트를 바꿔서 소비하면서 돈 벌어. 이런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이들은 뭐 썼어요? 파라벤. 야, 파라벤 쓰지 말고 현대인들한테 미네랄이 부족하대. 같이 가족끼리 미네랄 써.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소중한 사람 두 명. 1,000만 원 벌게 해준 사람.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보내준 나의 지인들과 함께 광고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내 소득으로 연결됐죠? 저는 이거를 365일 반복했어요. 무한으로. 지금은 3년 6개월이니까 그죠? 세 바퀴를 돌고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네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끝이야. 이마트에서 네마트로, 소비에서 소득으로, 파라벨에서 미네랄로 이거를 소중한 사람 두 명과 함께 두 명을 찾게끔 해주는 거를 모았다, 무한 반복했다. 똑같은 얘기를 365일 세 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연봉 12억, 20억, 40억 이렇게 돼요. 나라들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부자가 아닌 재벌이 될 수 있는 시크릿 사람들이 이거를 믿으시면 돼요. 여기는 호치민이고요. 여기는 멕시코예요. 해가 지지 않은 사업을 제가 여기서 합니다. 지금 멕시코는 이제 아침이 되어갈 거예요. 그 내가 자는 동안에 우리 거기 성현사님 또 사인을 받아요. 자는 동안에 커미션이 계속 올라와요. 사인들 네트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중국이에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재원들이 들어와요. 여기 지금 뭐 라겐남 주재원, 맥퍼먼스 대표, 그 다음에 풀모 되게 많죠. 이분들도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정도 그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 저희 언니예요. 저희 언니가 저 3년 만에 연봉 3억 2천이었던 이분들이 어떻게 벌었냐고. 그러면서 자기네 대표 회의실을 빌려서 빕을 써서 지금 시크릿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해에서. 상해가 되게 부자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다단계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본인들이 따져요. 리스크도 따지고 해가 뜨는 따지고 이익이 손해보다 많은지도 따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는 게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구가 지금 14억이라고 했지만 아직 얼마나 많은지는 다 이게 안 됐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내 네트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람들은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거라는 거.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반품률 제로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요. 이들은 제품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진짜 좋으면 죽을 때까지 써요. 의리는 되게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 다음날 반품치잖아. 제일 친한 애가. 그죠? 입에서 막 향력이 막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제일 친한 애들이 내 빚을 막 꽂아요. 그죠? 하루 지나면 다 안 하겠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안 하겠대. 뭐 해보지도 않고. 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죠? 그래서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1억 위원을 1억 이상의 소득을 번다는 1억 위원을 살고요. 그 다음에 연봉 1억에서 지금 7억 5천, 우리 이수의 오보이수는 7억 5천까지 가셨으니까. 그죠? 이런 사업이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신흥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언니는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언니는 사례금 80에서 100만 원 받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들 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냥 이렇게 좀 한 달에 400 정도는 벌었던 사람인데, 두 자매가 벤츠를 45일 돼서 타요. 우리 언니는 뚜벅 인생이었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그 레이 있죠, 레이. 그 네온한 차 있어요. 바람 불면 휘청하는 거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두 자매가 세금을 걱정하는 사람이죠, 세금. 우리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 11조를 한 달에 천만 원씩이에요, 천만 원. 11조를 천만 원씩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저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언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버는 80% 이상은 다 기부예요, 지금 현재. 왜?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에. 그거였습니다. 시크릿은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공동체를 계속 구축하면서 이런 문화, 이런 가치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젠 회장님 얘기하셨죠? 제가 목숨을 걸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목숨을 걸고 시크릿을 보호할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애플, 삼성 같은 회사가 될 것이고 LG와 같은 회사보다 더 위대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조민호 대표 얘기하셨죠?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 거라고. 지마켓 말고요. 아마존 같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아마존의 네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만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든든해요. 지금 타 네트워크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지금 공략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못했던 사람이 거기 가면 잘할까요? 구슬도 못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잘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 실버 만들고 플래티넘 만들까 이거 고민하는데 누군가는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거기서 안 되면 또 가야 되잖아, 딴 데로. 뭐 네트만 죽으라고 형성마다 끝날 거야? 맞죠? 인쇄를 줄여야지, 인쇄를 한 것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최고 직급자라는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좀 그냥 직진이에요, 말하는 게.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아닌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말도 안 돼요. 태연님, 뭔가 하나를 딱 잡았을 때는 어차피 될 거예요. 내가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시크릿은 단돈이나 이런 회사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만 믿고, 나의 스폰서를 믿고, 내 파트너를 도우면서 하시면요. 세 분은 다 그냥, 1대 2대 3대는 무조건 재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처음에 그러죠? 안 해봤던 건데. 첫째장은 뭐 다 해봤나? 우리 첫째장 해는 안 돼, 그 전날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약간 기대감도 하죠. 근데 막상 가면은 안 해봤던 거랑 상사한테 깨지잖아요. 그죠? 시행착오 겪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시행착오 경험이 베테랑이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행위를 실사인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죠?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했으니까. 지금 응이하고 태어났는데 띠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알려주는 게 스폰서. 똑같아요. 사장님들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되고요. 거절도 많이, 상처도 많이. 거기에서 내가 포기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거냐 이길 거냐 보시면 돼요. 더 강해 지시면 되고요. 나의 목표치가 여기라면 그걸 향해서 스폰서 함께 가시면 무조건 사장님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라 오래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사업 아니죠?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도구를 어떻게 했다? 내 인생은 내가 바꿨어요. 사장님들 인생을 이 도구로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저도 이 사업을 혼자 하는 사업이었으면 절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스폰서가, 성공한 스폰서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공한 내가 파트너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밖에 나가면 아직도 시크릿이 뭔지 모르세요. 그들한테 저는 기회를 줄 거예요. 뭐를? 노를 선물한 기회를.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렇게 가셔야지. 안 그러면 다단계스럽게 가잖아요? 이게 나한테 물건팔러 왔는 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회들이 뮤클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업이 왜 타 네트워크 뭐가 다른지 왜 이게 다른 거고 왜 내가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뮤클을 가잖아요? 그럼 확신을 얻어요. 내가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어깨너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뮤클 하기 전에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선택했던 이유가 이런 거, 타 네트워크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야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죠, 그죠? 가끔 우리가 처음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대박이야. 뭔데? 설명해봐. 그러니까, 야, 너는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내가, 너 네가 하는 사람도 모르냐, 이랬어요. 야, 네 인생도 안 받았다는데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처음에 그랬었어. 아, 배워야 되는구나. 그게 시행착오 있어요. 야, 우리 물건 파는 사람 아니죠? 조급해 할 필요 없죠? 한 달에 10만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와서 성공자들을 복지하시고 이해하시고 여기 사업은 이런 거다.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필드에 나가서 어떻게 하자? 함께 소통하자. 그날까지 저 또한 열심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